이거 하나다. 이것만은 우리 리센드가 정말 매력이다. 예, 우리 메이 씨 알려주세요. 네, 메이입니다. 서로 다른 향의 향수를 레이어링하면 새롭고 다양한 향이 느껴지잖아요. 저희도 리센드가 가진 색깔과 매력으로 다양한 컨셉을 통해 여러분께 항상 새롭고 잊혀지지 않는 향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점이 저희 리센드만의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앞으로도 그 매력 포인트 많이 많이 보여주세요. 네, 제가 이제 우리 팬분들이 주신 뭐 이제 영상이나 글들 이런 것들 항상 즐겨 찾아보곤 하잖아요. 봤는데 아니 어떻게 이 조합으로 모았어? 어떻게 이 다섯 명이 이렇게 뭉쳤어? 라고 글 써주신 걸 많이 봤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서 팀에 합류를 하게 됐는지 뭐 캐스팅 비하인드 좀 궁금했거든요. 특히 이제 미나미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제작사에서 많은 엔터테인먼트에서 미나미 씨의 재능을 탐냈었는데 일본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단 말이죠. 근데 어떻게 해서 리스너와 함께 하게 됐는지 좀 알려주세요. 네, 이제 저는 저희 회사 대표님께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네, 제가 2주 뒤에 다른 여러 회사 오디션이나 미팅이 있어서 일정이 있어서 그때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다음날 갑자기 또 연락이 오셔서 지금 일본인데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? 라고 잠깐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셔서 네. 그래서 그때 아, 난 여기에서 가야겠다 네. 생각했습니다. 아니 근데 이것도 참 인연인 게 2주 뒤면은 한국에 있는 또 다른 분들하고 미팅이 계획이 돼 있었는데 대표님이 그래서 좀 마음이 급하셔서 갑자기 일본으로 오셨나? 네. 되게 저를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네. 저도 좋은 마음으로 한국에 와서 또 연습생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만약에 대표님이 일본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또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을지도 모르죠. 그런데 또 대표님이 그렇게 일본으로 찾아가 주셔가지고 이렇게 미나미 씨가 우리와 또 함께 할 수 있게 됐습니다. 그리고 일본으로 찾아간 대표님도 대단하지만 저는 원희 씨. 원희 씨 거제도까지 대표님이 가셨다 그래가지고 난 너무 깜짝 놀랐어요.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. 저는 이제 유튜브에 올려진 영상